네,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요즘은 뭐 궁금한다는 질문 많이 받으시겠어요? 아, 뭐, 네. 이것저것. 시장이, 네. 시장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조금 이제 개인 이제 매수 우위 네. 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질문들도 많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다른 섹터에 비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상승률이 매우 양호했고 네. 이미 굉장히 가파르게 V자 반등에 성공해서 폭락 직전보다 오히려 지수는 더 많이 올랐거든요. 바이오들 종목들이 다 네네네 뭐 코스피의 의약품 지수라든지 네. 코스닥이 이제 제약 지수 그러니까 저희 제약바이오 섹터 내 종목들의 지수들이 네. 많이 올라서 사실은 다들 관심이 너무 많으시죠. 네 그것도 그럴 거고 뭐 백신 약 언제 나와요? 아, 네. 그런 질문도 많이 네네네. 받을 거고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그건 궁금하니까 네네네 그러시죠. 한번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쭉 한번 오늘 드려볼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백신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업은 아직 없죠? 제가 사실 뭐 좀 작고 비상장 기업들은 이제 커버를 안 해서 네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이제 백신의 명가라고 할 수 있는 녹십자도 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한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장중에 이제 굉장히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백신과 치료제 중 어떤 게 더 먼저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백신의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을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를 하고 네. 그 사람에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뭐 투여 후 1개월 뒤, 3개월 뒤 만약 부스팅이 좀 덜 됐다 그러면 우리 뭐 B형 간염 백신 3번 맞는 거 아시죠? 네. 애들 키우는 엄마들 다 아실 텐데 네. 그렇게 이렇게 3번 맞듯이 여러 번 맞는 요 이제 방식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뭐 투여 후 1년 정도까지는 최소한 관찰을 해야 됩니다. 항체가 잘 생기는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신 이 물질이 정말 성공적인지 아닌지 네. 따라서 아무리 빠른 프로세스를 거친다 하더라도 뭐 1년에서 1년 반을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만들었다 하더라도 요거 팔기까지는 누구한테라도 한번 시험해 봐야 되니까 그렇죠. 임상 시험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미니멈 1년이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그렇죠. 그 그렇겠네. 관찰 기간이 그렇겠네. 굉장히 긴 거죠. 그리고 그렇게 투여한 뒤에 정말 이 사람에게서 백신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했다가 항체가, 안 되면 항체가. 다시 백이죠. 그렇죠. 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라 변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현대 과학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을 해서 뭐 당연히 뭐 금방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백신 개발이 막 아주 아주 쉬운 그런 바이러스는 좀 아니다라고 하는 네.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트라이를 해보는 건 되게 좋은 자세긴 하지만 네. 백신이 뭐 연말에 출시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출시가 되더라도 미니멈 1년은 시험 기간이 있으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백신이라고 뭔가 만든 거를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이거가 이제 건강한 사람들에게 네. 투여되기 돼서 정말 이 건강한 사람에게 항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찰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급하니까 백신이 만들어졌으면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 보는 것도 뭐 없어서 안 맞고 1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거나 뭐 근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랬을 때. 네. 그러니까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부작용이라 하면 실제로 감염이 막 돼버리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정말 뭐 위험해질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몇몇 회사에서 시작은 했는데 시간은 아직 한참 남았다. 네, 그렇죠. 치료제 한다고 하는 회사도 있었죠. 이 셀트리온이 한다고 그랬나요? 뭐 많기는 많은데. 네, 엄청 많다. 그 중에서 시가총액 좀 큰 회사가 셀트리온이죠.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셀트리온이 항체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예요. 항체를? 예, 항체 의약품. 그 설명 좀 같이 먼저 듣고 할까요? 네네네. 항체 의약품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체 의약품이라고 하는 건 자, 이
우리 몸의 특정 항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걸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이렇게 딱 맞는 예, 그런 의약품을 저희들이 항체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항원에 딱 맞춤해서 항원을 잘 없앨 수 있는? 네네네. 뭐 없애거나 뭐 여러 가지 기능은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얘기할 때도 항체를 얘기했잖아요. 예. 원래 이 항체라는 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이고 여러분이 뭐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세균에 감염이 됐을 때 네. 우리 몸에서 이제 생기는 일종의 면역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 항체에 의해서 이 단백질이 뭐 기능이 억제되기도 하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기능이 좋아지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자물쇠처럼 딱 맞는 의약품이라 굉장히 표적, 그러니까 스페시피시티, 그러니까 특이도가 높은 거죠. 하여튼 잘 듣는다. 네, 그렇죠, 그렇죠. 부작용이 적고.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죠? 그럼 다 그렇게만 만들면 되는데. 근데 그걸 만드는 게 예. 예, 설명을 드리긴 좀 매우 어려운데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대충 뭐 이해할 정도만. 네, 뭐 이제 우리 몸의 항체와 관련된 DNA 조각들을 네. 뭐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에 잘 붙는 항체를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서정진 회장이 뭐 300개인가 뭐 이런 걸 스크리닝을 해서 뭐 몇 개 좋은 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이 이렇게 있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풀이 이렇게 있을 때 항체 들의 풀이 네. 예. 이렇게 있을 때 가장 괜찮은 애를 뭐 한 300개 정도 지금 트라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완치가 된 분한테는 그런 항체가 이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항체를 뽑아낸다 손치더라도 이 항체가 어떻게 생겨 먹었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잘 하기는 어려워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항체도. 네. 그럼 이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의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네. 어마무지 큰 뭐 진짜 몇만 개 몇십만 개 아미노산이 붙어 있는 거 순서를 저희들이 읽어낼 순 없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흉인 항원. 네. 얘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 네. 항체 얘도 단백질의 조합일 네, 테니 네, 네, 네. 요런 애들을 많이 만들어서 투입하면 이겨낼 텐데 네. 요런 애들은 어떻게 발견돼야 되지만 얘를 대량 생산하려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네, 알아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발견은 했어요? 일단은 셀트리온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런 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네. 와도 한 번씩 맞춰볼 수 네, 있는 샘플들이 네, 많다? 네네네. 네, 네. 예. 뭐 그게 뭐 진짜 뭐 3 곱하기 10에 몇 쓴 게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 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에 제일 잘 붙는 네. 항체들을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아, 그 중에 뭐가 잘 맞는지? 네, 뭐가 제일 그런 걸 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회사는? 아, 이제 그게 그 회사의 자산이죠. 원래 이 회사가 바이오 시밀러를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그 바이오 시밀러가 그 오리지널이 항체 의약품의 일종의 복제약 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 바이오 시밀러가 항체이기 때문에 그런 풀을 가지고 있죠. 아, 다른 목적으로 썼던 네. 다양한 항체들. 네.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코로나랑도 잘 싸울 그렇죠. 수 있는 녀석을 그렇죠. 찾아서. 그렇죠. 그 중에 뭐가 제일 잘 싸우는지를 찾아서 얘를 대량 생산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셀트리온은 그런 거 대량 생산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회사죠? 네. 원래 그런 거는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회사라고 보셔도 되고요. 네. 네. 그러면 그 말씀만 들으면 다 됐네? 아니죠. 그렇게 만약에 제일 좋은 거 하나를 내가 선택을 했어요. 네. 뭐 사실 셀트리온의 역량이라면 정말로 금방. 네. 아마 뭐 생산 공정 뭐 필요한 뭐 세포주 생성부터 해서 생산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정말 착착착착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항체 치료제가 네. 정말 인간에게 들어갔을 때 환자에게 투입이 됐을 때 정말 치료 효과 있는가 없는가를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한 임상 시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있을 것 같으나 그렇죠. 사람 몸에 들어가면 또 달라질 그렇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얘네들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죠. 어마무지한. 네. 예. 그러면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들을 것 같은 이미 만들어 놓은 약들이 있으니
우리 네. 급한 대로 하나하나 임상시험 해봅시다 하는 약들은 이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부터 네. 시작해서 다양한 약들이 코로나용으로 만든 건 아닌데 네, 맞습니다. 야, 이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싶어서 네, 네. 트라이하는 게 있는데 네, 엄청 많죠. 그럼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하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 후보물질 찾았으니 우리도 네. 그런 단계를 밟아갈 거예요, 그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셀트리온은 아직 물질이 도출, 최적의 물질이 도출이 안 된 거죠. 아직은. 계획만 있네요, 그럼. 그러니까 스크리닝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대부분의 글로벌 회사, 뭐 임상이 뭐 좀 글로벌이 한 300개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약들은 대부분 현재 승인받은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상 1상이 필요 없는 거죠. 임상 예. 1상은 주로 안전성 이미 그 테스트는 다 됐을 그렇죠. 거고 이미 뭐 수년간 먹어왔었던 약이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치료제 임상은 굉장히 빠르게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그 렘데시비르도 네. 임상 기간을 보면은 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기간이 한 14일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예. 먹여 보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냥 먹여서 뭐 5일짜리 임상 있고 10일짜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첫날은 좀 200ml 넣고 네. 그다음 나머지 4일은 100ml. 뭐 나머지 9일은 100ml 네. 넣어서 관찰을 나중에 하는 거죠. 이제 투여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에크모를 끼고 있는 단계였는데 네. 5일 투여하고 7일째 내가 봤더니 좋아졌더라. 이 환자가 에크모 다 띄어버렸더라. 그러면 이제 이 좋아진 척도로 이제 이거 척도화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7번은 사망, 6번은 에크모, 뭐 5번은 뭐 이 비침습적 무슨 뭐 산소 뭐 호흡장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번은 퇴원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수치가 경감했는지 이제 그 정도를 따져서 뭐 5일 투여하신 분들은 7일째에, 7일 네. 투여하신 분들은 14일째에 그거를 관찰을 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한 환자에게 드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러니까 사실은 임상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렘데시비르 임상 디자인을 좀 제가 좀 자세히 봤을 때에는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시험 했죠. 네, 그렇다라고 알려져 그거 있습니다. 그거 대조군 시험도 했어요. 즉 그 이게 렘데시비르 때문에 나은 환자인지 예, 그렇죠. 아니면 운이 좋아서 나은 환자인지 혹은 뭐 자체 면역으로 나았는지를 비슷한 환자한테는 렘데시비르 안 넣고도 같이 지켜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맞아요. 그걸 다수를 해봐야 네, 확실히 이 군에서는 치료율이 높네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대조군 시험도 당연히 이제 임상 디자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대조군은 스탠다드 오브 케어라고 그냥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를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약이 네. 없으니까 예, 예. 지금은 그냥 대증요법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냥 저녁 산소만 하고 케어. 뭐 그런 경우나 아니 뭐 네. 열이 나면 해열제 맞고요. 예 무슨 뭐 2차 감염 위험 내면 항생제 맞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럼 한쪽 군은 그렇게만 하고 네, 한쪽 다른 군은 그런 것도 하면서 네, 렘데시비르를 같이 넣으면 거. 네 맞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더 그렇죠. 차이가 나느냐? 그렇죠. 원래 치료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인가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도 임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상 디자인들은 다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분명한 대조군이 있고 그다음에 투여군이 있어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투여군이 대조군 대비 얼마나 더 효능이 좋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렘데시비르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아니면 아니, 아직까지는 렘데시비르는 이제 두 건의 유효성을 보는 임상을 진행을 중인데요. 네. 한 건은 원래는 경증 환자 대상으로 600명,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증 환자 대상으로 400명이었는데 네. 지난주 그러니까 미국 시각 기준으로 목요일 날 4월 9일 날 네. 임상 디자인을 바꾼 거예요. 왜? 네, 그렇죠. 그래서 600명이었던 환자를 이제 1600명으로 400명을 2400명으로 그러니까 예. 좀 샘플이 많아야 이게 네. 유효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뭐 약간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은 600명 대상 그러니까 합이 1000명이잖아요. 네. 1000명 대상으로 별다른 효과를 못 봐서 환자 수를 늘린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오해가 있었었어요. 그래도 그거 하는데 그럼 환자는 넉넉할 테니 뭐 지금 어쨌든 미국이랑 유럽의 환자가 넉넉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임상 디자인을 바꾼 이유가
사실은 렘데시비르가 처음 임상을 시작할 무렵에는 주로 중국이나 이런 쪽에 환자가 많았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지금 중국의 환자 수가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네. 예. 그러니까 환자 모집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다가 그래서 임상 못할 수도 네,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환자 수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어차피 인종 간의 어떤 차이점, 베리에이션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환자를 확대하느라 임상 디자인을 좀 변경하고 그것도 한 그럼 한 3주 정도 후면 나오겠네요. 원래 임상이 종료 데이트가 원래 5월 정도였어요. 원래가. 네. 예. 근데 이제 이건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한 두세 달 걸린다는 얘긴데. 5월이니까 뭐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할 스타트 시점을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환자 모으는 그러니까 딱 환자가 400명이다 그러면 400명을 같은 날 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순차적으로. 예, 그 그러니까, 샘플 다 모아야 네, 되는 그렇죠. 거니까. 업계에서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뭐 그런 쪽입니까? 주가를 보니까 네. 뭐 얼마나 좋겠니? 이런 느낌이더군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길리어드 주가 네. 기대를 확 했다가 이제 좀 지지부진하죠. 네. 그래서 글쎄요. 렘데시비르가 이제 만능약은 네.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그거보다 더 못한 클로로퀸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노렸던 건 그분은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니까 사실은 이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이렇게 주가가 빠질 일이 아닌데 시장이 이렇게까지 대응할 일은 아닌데 네. 뭐 2008년 리만 사태도 아니고 이게 근데 이제 정말 미국 시장이 무서울 정도로 폭락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어떤 불확실성이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다라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클로로퀸을 뭐 그분이 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막 그랬거든요. 막 클로로퀸에 대해서 막 인간이 뭐 우리에게 내는 선물이라는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셨는데 한참 마음 급할 때 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은 그럴 때 그런 얘기 했죠. 네. 그러니까 클로로퀸을 승인을 내주면서 결국에는 코로나19 약 있거든. 그러니까 네. 걱정하지 마. Don't be afraid 하면서 어쨌든 시장을 좀 안정시킨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그게 3월 29일,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일요일날 저녁, 일요일이었는데요. 예. 그 다음날부터 미국 증시는 좀 이제 3.5% 정도 반등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막 하루에 5%, 10% 막 이렇게 무자비하게 떨어지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다들 후보군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다고는 하는 데는 하기는 해요. 지금 발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각종 바이오 기업들이 우리도 이거 치료제 개발 착수했습니다. 착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착수 한번 해볼까 싶어요. 농담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시장에서 그 돈이 오고 가는 거니까 실제로 이쯤 되면 임상 시험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거는 서로 체크도 좀 되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글쎄요. 그건가요? 뭐, 근데 뭐 일부 기업들은 뭐 임상 IND 승인 받았다 뭐 이렇게 뉴스로도 내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들 기업이 이 그러니까 뭐 몇몇 기업들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을 가지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테스트를 해봤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실험실로 테스트를 한 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죠. 네. 아무 실험실에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뭐 음압 시설이 있고 어떤 규격, 바이러스의 뭐 살상도나 전파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별로 뭐 얘는 뭐 3번 레벨, 얘는 2번 레벨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실험실이 모든 제약사가 갖고 있진 않거든요. 정부 인증도 필요한 그런 실험실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돈을 내서 그런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봤던 거니까 약과 바이러스 샘플을 갖다가 그렇죠. 인비트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중요하다 이거죠. 음압도 뭐 하여튼 그렇게 이 바이러스 어쨌든 이 밖에서 함부로 내가 만질 수가 없는 알겠어요. 바이러스 환자한테 투여하는 건 병원에서 하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밖에서 바이러스 가지고 시험관에서 이렇게 뭐 어쨌든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어쨌든 그런 실험실에서 내가 돈 들여서 했다라는 건 그래도 뭐 개발의 의지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개발의 의지인지 주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치료제는 그렇게 되고 있으면 뭐 기다리거나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 진단키트. 네, 진단키트. 우리나라에 꽤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실제로 팔고 있기도 하고. 네, 네, 그렇더라고요. 시젠이라는 회사가 제일 많이 팔고 있어요. 주가가 뭐 제일. 아. 어때요? 말 그 대강 그 네, 인더스트리를 그러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진단 방법은 대부분이 분자 진단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PCR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 사실은 우리나라 분자 진단 회사 중에 이제 대표적인 상장사가 시젠이었던 거예요. 분자 진단 PCR. 네. 저 얼굴 보면 알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네.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분자 진단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의 어쨌든 뭐 이런 가래나 네. 뭐 콧물 이런 데서 얻은 그런 시료 채취 네. 뭐 이걸 시료를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할 때 네. 우리 뭐 그 범인에게서 DNA 검사하듯이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 분자 진단이에요. 거기까지만 설명 들으면 네. 코에서 뽑아서 현미경으로 보면 되겠네? 아니죠. 현미경이 안 보이죠. 바이러스는. 그러면 더 크게 키워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증폭인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엄청나게 뭐 전자현미경 사이즈로 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네. 보는데 사실은 비말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떤 분은 적고 어떤 분은 많겠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가장 쉽게 보는 건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시킵니다. 네. 그 증폭시켜서 파지티브 증폭이 되면 아 이 사람 원래 바이러스 유전자가 있구나라고 보는 거고 네. 안 나오면 이 사람 원래 없었구나라고 보는 거죠. 증폭 과정이 그러니까 확대 뻥튀기 과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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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이제 PCR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거는 무슨 기계가 있어야 확대 뻥튀기가 네,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기계가 진단 키트는 아닌 거죠? 네. 그 기계는 그러니까 검사하는 기관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의료재단 내지는 여러분이 검진하는 그런 검진센터 이런 데 있는 네. 어마무지 큰 기계입니다. 그러면 진단키트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해요? 거기 그러면 이제 이 가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바이러스의 DNA를 뽑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DNA를 뽑아야 되는 여러 가지 리에이전트, 그러니까 어떤 시약들이 들어가고요. 콧물에서 뽑아내는 그렇죠. 네. 바이러스의 DNA만을.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DNA가 한 두세 개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 DNA를 얘는 RNA구나. 하여튼 보고 여기에 맞게 이렇게 이 바이러스 요 순서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전체 그 유전자 순서를. 네. 그럼 거기에 맞게 프라이머라는 걸 디자인을 해요. 어렵군요. 네, 어렵죠. 네. 어쨌든 그 디자인을 해서 네. 이게 무한 반복 사이클을 돌리면 여기만 계속 돌아요. 예. 네, 계속 돌면서 요 부분이 증폭되는 거예요. 요 부분은 네.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러면 조금 전까지 이 진단 키트 들어가기 전에 설명 들었던 건 콧물에서 뽑아낸 바이러스를 네. PCR이라는 방식으로 뻥튀기 증폭을 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바이러스가 있으면 보인다. 아, 현미경으로 굳이 안 봐도 돼요. 그냥 그 기계에서 이렇게 나와요. 예쁘게 그래프가. 그런데 있습니다. 있습니다로. 네. 그런데 진단 키트가 하는 일은 거기에 이제 필요한 각종 시약들인 거예요. 그거를 진단 시약이란 표현으로도 써요. 그거를 증폭하는데 네, 필요한 각종 뭐 시약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약이네요, 그냥 그러면. 그냥 테스터. 그냥 소위 약국에서 파는 임신 테스터 같은 그런 겁니까?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약간 뭐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무슨 기술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럼요. 그럼요. 근데 어떻게 막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우리도 키트 만들었어. 우리도 진단시약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물론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죠. 저보고 오늘 저녁에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드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이제 분자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네. 뭐 많이 있었던 거겠죠. 뭐 한 뭐 그래도 허가받은 기업이 뭐 100개는 아니잖아요. 네. 네. 뭐 한 지금 한 3개 정도 뭐 미국까지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시젠 포함해서 한 2개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단시약을 연구하고 만들고 상품화해서 팔던 기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약바이오 섹터에 진짜 어떻게 보면 뭐 매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네. 뭐 우리는 가진 건 뭐 이런 기술만 있다라는 기업들이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란 굉장히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이들의 역량이 발휘된 거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토양이 있었기에 이렇게 빠르게 개발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좀 수익성 면으로 보면 네. 진단 키트부터 좀 여쭤볼까요? 이거는 이제 만드는 대로 계속 팔릴 텐데. 뭐 코로나가 유행하는 동안에는 그렇겠죠. 그리고 그거는 향후 1, 2년 동안에는 계속 안 죽고 계속 있을 거라고 하니까 나라별로 이렇게 잠잠하다 아니다는 있겠지만 계속 수요는 있을 텐데.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즉 수익성 내지는 뭐 이익률? 네. 그 시젠이라는 회사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네. 기본적으로 마진율이 한 20% 이상 되는 회사거든요. 아, 전체 회사의 매출 대비? 네. 네. 맞죠. 그러니까 가이던 1,500 매출에 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네. 하면 예. 20% 맞죠. 예. 아, 제가 갑자기 산수가 안 되는데 그 정도 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미국 지금 어쨌든 국내에서도 코로나로 뭐 저희 제품들 많이 나갔고 그다음에 수출도 지금 유럽 쪽에 많이 되고 있고 원래 시젠이라는 회사가 지역별 매출 비중에서 유럽이 한 57%. 아, 그러니까 원래도? 절반 이상이 예. 유럽으로 가는 네. 나라였기 때문에 뭐 유럽에 어쨌든 뭐 나간다라고 하니까 뭐 실제 어제 발표된 통관 데이터에서도 예, 진단 키트 그 HS 코드가 3월 달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모르지만 통으로 다 한꺼번에 네, 통으로 봤을 때 한 얼마나 나가? 전년 대비 144% 정도는 전년 대비 두 배. 생각보다는 네. 안 그러네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쪽에서 뭐 환자가 작년에는 없었던 환자가 막 수십만 명씩 나오는데 근데 이제 3월 중순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했다. 슬슬 나가기 시작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저희들 어쨌든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 이제 대부분의 비용은 고정비니까 이익률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뭐 이익이 뭐 정말 30% 이상까지 갈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갑자기 이렇게 매출이 빵 터져버리는 이런 케이스를 사실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계속 지속될지도 모호하다는 실질적으로 말이죠. 1분기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겠고 정말 2분기에 미국에 우리가 저희 진출을 한다면 예, 사실 미국은 또 단가도 세잖아요. 진출한다는 게 뭐죠? 거기에 공장 세우고 만든다는 아니, 거예요?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수출? 된다면 네네, 예.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거기는 단가도 세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진짜 어마무지하게 나온다라고 이제 많은 시즌에 뭐 주주분들은 얘기를 하시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커버리지 종목은 아니에요. 아니, 커버를 시즌? 했다가 네. TP가 4만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회사가 이 두 달 전만 해도 3만 원도 안 했거든요. 아, 맞아요. 기억해요. 네. 여기다가 이제 뭐 어쨌든 지금은 못 쓰고 있는데 예, 네.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실제 그거는 네 말씀 주세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뭐 이거는 뭐 컴플라이언스 위배는 아니고 저희 관세청 통관 데이터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S 코드별로도 분류를 해주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역별로 분류가 돼요. 네. 그러니까 원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단 키트 코드에 네. 서울시에 송파구만을 특정할 수가 있어요. 네. 대도시는 국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젠이라는 회사는 송파구에 위치해 네.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유럽으로 미국으로 몇 개 나가는지 본다는 아니, 유럽 거죠?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 데이터에 1, 2, 3월은 네. 시젠의 1분기 매출 수출과 수출, 비교했을 때 상관계수 한 78%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3월달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3월달 데이터가 몇 퍼센트더라? 600% 넘게 성장을 했나? 작년 3월에 비해서? 네. 네. 예. 그래서 보통은 한 달에 600만 달러, 500만 달러 팔았던 게 네. 2천만 달러가 넘었더라고요. 그 회사의 예. 생산 캐파는 어느 정도 돼요? 이제 그거는 만드는 뭐... 거 다 판다고 생각하면?
생산 캐파가 뭐 공장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약간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언제든 인원수를 증가시키고 뭐 이러면은 생산 캐파 늘어나요. 그래서 뭐 지금은 주당 몇 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주당 몇 개가 계속 바뀌죠. 이제 아마 미국에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 아마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미국에 나가게 되면 한 뭐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CZIR에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아 네. 그것도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군요. 만드는 대로 지금 다 사가는 시장 상황인데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데이터 통관 데이터를 보면은 3월달에 드라마틱하게 증가한 건 맞다. 이제 4월달에 정말 진출하면 얼마나 더 증가할지 여러분이 통관 데이터에서 미리 조금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참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건 회사라고 하는 건 돈 버는 엔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카콜라 같은 거 생각하면 물론 많이 팔리는 해도 있고 안 팔리는 해도 있겠지만 비슷한 정도의 매출과 비슷한 정도의 이익이 늘어난다면 또 추세적으로 늘어나거나 하여튼 예측 가능해야 2년 후 3년 후가 예측 가능하면 그걸 가지고 멀티플을 해서 주가를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저는 무슨 장비주나 반도체 좀 재료주 같은 거 혹은 뭐 휴대폰 부품과 관련한 주식들도 보면 올해는 이익이 이만큼 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얼마나 날지 잘 모르는 그런데 올해 이익만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할 수는 또 없는 건데 또 그렇게도 또 밸류에이션이 되더군요 또. 근데 이제 사실은 많이 추정치가 내년 게 틀려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성장 비즈니스잖아요. 반도체든 이 바이오든 네. 뭐 사실은 뭐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올해 뭐 성장률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작년에 기껏해야 840억 영업이익 찍었는데 네. 뭐 올해는 2,500억이 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배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이는 기업은 솔직히 없죠. 물론이죠. 예. 예 이런 그렇죠. 일은 잘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이제 추정이 많이 틀리기도 하죠.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추정치를 잡았을 때 뭐 12개월 포워드로 네. 뭐 사실은 이렇게 제약바이오들 고 밸류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12개월 포워드로 70배, 80배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 12배 받는데 뭐 진짜 7, 80배 너희 받는 게 정말 정당하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지금은 진단시약 만들어서 판다는 회사들도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항상 주식시장은 뭔가 어떤 선반영 되는 기대에 대한 선반영이잖아요. 실제보다. 네. 그래서 약간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예전에 저희 이정기 이제 부장님도 오셔서 네. 뭐 꿈을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좀 선반영이 좀 더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 치료제 개발 기업들도 아직 그들 기업이 뭔가 성과를 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네. 예. 그냥 정말 뭐 시험관에 넣었더니 뭐 살상 효과가 있다더라. 사실 근데 이게 정말 사람에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기업은 그 뉴스만으로 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섹터를 오래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예, 그런 알겠습니다.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는 얘기 안 해줍니까? 혹시 진단시약 만드셨다면서요. 네. 뭐 생산 캐파는 어느 정도 되시고 언제쯤 그 정도 요즘도 뭐, 만들고 있습니까? 뭐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주당 몇 개, 몇 개 이렇게. 그렇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식적인 어나운스는 그럼 평균 단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굉장히 불호도하지만 그 레인지를 주시죠. 알겠어요. 요즘에는 안 들여다보고 그냥 관찰만 하신다고 하니까 질문 어떻게 드렸는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진단시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도 돼요 하는 질문들은 많이 받을 텐데 그쵸. 뭐라고 설명 주세요? 사실은 다들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건 뭐 그냥 꿈만 먹는 것도 아니고 그쵸. 실제로 매출이 있다 하니 예, 그렇죠. 이제 드림스 컴 트루가 되는 뭐 이거는 종목이라. 파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업사이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뭘로 판단하냐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네, 실적인데 정말 네. 얼마나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 1분기 실적 발표를 기대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좀 예측 가능했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관세청 통관 데이터였고요. 그게 금액으로는 얼마나 돼요, 그럼?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만 그 2,100만 달러? 2,166만 달러인가? 매출이 그러니까 수출액이 수출이 예. 예. 그러니까 그 대부분 수출이겠죠. 네네네네. 네, 네, 네. 수출만 그렇게 잡힌 거예요. 네. 그러니 거기 이제 송파구에서 그러니까 예. 그 회사 걸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높은 거죠. 매출이 예, 2천만 달러? 예. 한 260억 정도. 어. 근데 이제 뭐 1, 2월 데이터까지 합치면 예. 뭐 적어도 한 400억 이상 거죠. 한 분기에. 한 분기에 어, 네. 400억. 네. 곱하기 4 하면 한 뭐 조금 더 나간다고 쳐도 한 연간 한 2천억 정도 매출. 근데 이제 예. 모르는 건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4월 달 그러니까 3월 말부터 3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이 나갔고 네. 4월 달에 더 많이 나가죠. 이제 4월 달부터는 국내에는 약간은 소강이 됐고 이제 그 해외 쪽으로 이제 많이들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4월 달에 어떻게 나올지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그 회사 캐파 이상으로 팔 수는 없을 테니까. 네. 그 대신 지금은 달라는 데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 아마 캐파만큼 만들어서 팔지 네. 않을까? 곱하기 네, 계산하면 맞아요. 다 나올 것 같은데. 네, 나오긴 해요. 그래서요. 그 근데 이제 그 제가 보고서를 쓴 적은 없어서. 아, 네, 그래서. 너무, 예. 그러니까 회사에 물어보시고 평균 단가에 뭐 얼마를 급해주면 나오죠. 알겠습니다.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혹시 치료제를 만들면 효과가 있는 게 나오면 그거는 이제 팔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약은 만들어서 신약을 허가받으면 특허로 딱 맞고 여기 것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약을 만들었어요. 영국에서도 달라고 하고 미국에서도 달라고 하고 이제 사갈 텐데 그거 가격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모호하고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에서 긴급 실치권이라고 합니까? 그냥 나라 그냥 우리는 비상이니까 너 약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분 보니까 이러네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할래 급하니까 어쩔 수 없어 사람부터 살고 봐야지 당신들 생산 설비 돌려가지고 당신들 국민부터 먼저 쓰고 분명히 미국부터 줄 거고 우리한테 언제 순서 돌아오겠어? 라고 하면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리스크 있지 않아요? 돈 벌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투입 대비? 이런 고민은 하지 않나요? 혹시? 글쎄요. 사실 그런 케이스가 신종플루 때 있었어요. 그때. 있었죠? 네. 어. 타미플루. 그때 네. 이제 치료제가 로슈사의 그 타미플루였잖아요. 근데 그랬었던 국가가 있었죠. 네. 태국. 그랬었거든요. 그냥 만들었죠. 네, 그냥 네. 이제 그 화학식 보고 그냥 어차피 케미칼 식이 나와 버리면 네. 그냥 아무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네릭이란 개념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 그때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그렇게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에선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인도가 한때 그 글리벡 아시죠? 네. 예, 그 혈액암 치료제 그걸 특허를 무효화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당장은 싸게 뭔가를 얻을 수 있을 수는 있어도 그 뒤로 이제 인도의 제약 산업은 약간의 쇠퇴. 그러니까,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국격이 좀 떨어지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쟤네들은 좀 맞지 않는 애들이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일종의 암묵적 약속이죠.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입찰한다란 개념으로 하면은 뭐 어마무지 비싸게 받지 않아도 되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그 개발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우려스러운 점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나온다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온다는 거죠. 아,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뭐 못 만들어서 문제지. 네, 케미칼은 정말 GP단에서의 마진은 거의 뭐 90%가 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보사 얘기를 좀 여쭤볼 거면 혹시 좀 다루시는 분야가 있습니까? 인보사요? 네. 예, 좀 인보사는 뭐 워낙 회자가 많이 됐었고 예. 기사화 됐었으니까 뭐 사실은 지금 뭐 다시 임상 뭐 승인 받았다 이러면서 네, 네. 예. 그날 주가가 뭐 거의 뭐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원래 코롱 생명과학이란 기업 자체가 네. 인보사가 작년 4월에 뭐 그 문제가 있다 해서
잠정 중단되고 최종적으로 어쨌든 승인이 취소가 되면서 이제 뭐 주가는 떨어지고 코롱 티슈지는 뭐 거래 정지되고 상폐 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와중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승인을 이게 승인 받아서 다시 임상 시작한다는 뉴스로 어마무지 주가는 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네. 결국에는 인보사가 여태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서의 개발 단계는 임상 2상까지 완료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임상 3상도 관찰 기간이 1년이었지만 미국은 관찰 기간 자체가 2년이었고요. 그때 당시 3상에 투입되어 환자 수는 뭐 거의 1000명에 이르렀으니까 네. 사실 임상 2상까지도 한 200명인가 300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임상에 들어왔었어요. 인롤먼트 됐었는데 그거 개발 기간이 진짜 오래 걸렸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만약 예를 들어 정확하게 제가 개발 기간은 기억을 못하지만 임상 2상까지 오는데 내가 정말 7, 8년이 걸렸다면 그 7, 8년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어디서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하겠다는 이 물질은 그 전에 임상 2상까지 끌고 왔을 때 투여됐던 물질과는 다른 물질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 처음부터 임상을 다시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만큼의 기간이 또 필요할 거다 라는 거죠. 그럼 지금 하는 건 바뀐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 원래 최초에 우리 이걸로 하겠다고 했던 신고했던 그물질 그렇죠. 네. 그 물질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연골세포로 하는 물질을 하는 거죠. 이게 바뀐 거는 그때 당시 뭐 신장세포에 네. 세포가 이렇게 섞여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신장세포도 약효 있어요가 이제 회사 쪽 설명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다시 최초의 오리지널로 네, 예, 연골 세포. 다시. 네. 그럼 어떻게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걸로 임상 시험 하면 기간은 많이 걸린다는 건 이해는 됐는데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기간이야 뭐 어쨌든 효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신약과가 다시 받을 수 있나? 이게 궁금할 텐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정말 뭐 효능이야. 네. 예, 뭐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뭐 신장 세포든 뭐 연골 세포든 거기 그 운반 체기 신장이고 연골 세포였지 운반 물질은 그 유전자 물질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 물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효과는 동일하다 뭐라고 본다면 뭐 그들의 주장이라면 사실은 뭐 효과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는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커버하는 종목은 어떤 거세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로 너무 이제 주가가 요동을 치는 게 좀 사실은 불편합니다. 네. 예. 사실은 예. 지금 이 구간에서 정말 뭐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몸집이 어마무지 큰 종목들이 막 하루에 뭐 15%, 20% 오른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넌센스한 건데 이런 상황이 좋을 애널리스트들은 없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장이 아니고요.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께 코로나 19 이후를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사실은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분들은 코로나 19는 결국엔 없어지지 않는다. 네. 이제 코로나 19로 해서 뉴노멀, 뭐 정말 우리의 뭐 삶 자체가 달라진다. 근데 이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인데 되게 많이 어렵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사실 의약품이라는 건 일종의 필수 소비재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실적 깨진 기업들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R&D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 자체가 완벽하게 안정화되어 있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또 다른 이슈로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폭락한다면 그때는 저점에서 이렇게 펀더멘탈이 견고한 종목들을 좀 바닥에서 사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네, 저 탑픽으로 밀고 있는 건 유한양행, 네. 뭐 녹십자 같이 예, 올해 실적도 좋고 R&D 모멘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와 무관하지만 뭐 녹십자한테 코로나로 관심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으로는 이제 오스코텍 같이 지금 유한양행이 이제 2018년도 기술이 전환 레이저틴이 원 개발사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얀센으로부터 뭔가 돈을 받으면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얀센으로부터 432억 원을 받았거든요. 이 중 40%는 오스코텍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이런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회사도 한번 저점에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 코로나19만 가지고 고민하지 말자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원래 저희가 추천 계속 해드렸던 거 있으니까
네, 잘 들여다보시자는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요즘 어떤 게 이슈예요? 글쎄요, 그때 그 뭐 비르바이오 테크놀로지로부터 네. 이제 물량을 받은 게 한 4,400억 정도 규모인데요. 이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사실 이걸로 정말 그날 15% 이상 올랐는데 네. 그럴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삼성이라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예, 일단은 지분의 제가 알기로는 70% 정도는 삼성전자하고 네네.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물량 잘 옮겼죠. 시총에 비해서 작은 돈으로도 네. 움직인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큰 회사인 거죠. 네. 커버리지에는 안 들어 있어요? 네, 전 되게 좋아하는 하는 회사인데 네. 이게 너무 너무 주가 너무 제 생각엔 높으니까 이거를 밸류에이션에서 적정 TP를 만들기가 설명이 잘 안 나오는 그렇죠 좀 어렵죠. 뭐 저희 종목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영혼을 막 갈아 넣어서 다들 TP를 만드는데 예, 좀 제가 게을러서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고 네. 굉장히 성장 가능성 많은 회사고요. 어떻게 보통 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익 추정에 대해서 적정 펄을 집어넣는 방식입니까? 사실 그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렇죠. 가장 예. 일반적인데 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작년에 삼바가 천억 했거든요. 영업이. 예. 예. 절대로 안 나오겠죠. 지금 30조가 넘으니까. 그러면 5년 후에는 1조 한다고 하고 뭐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DCF 방식으로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공장이 1공장이 몇만 리터, 2공장이 몇만 리터, 3공장이 몇만 리터인데 가동률 네. 얼마 해서 그러면은 뭐 매출액 얼마 정도 나올 것 같고 이런저런 비용 제거하면 이익이 얼마쯤 남으니까 다 팔면 예, 그럼 그 이익을 이제 다 더해서 예. 몇 년치 보통 더해요? 뭐 사실은 그건 이제 애널리스트보다 다를 텐데 뭐 10에서 15년치를 다 더한 거죠. 이제 할인을 해 주고 당연히 네. 예. 예, 뭐 할인을 보통은 뭐 외구를 하는데 뭐 사실은 저는 많은 경우 그냥 10%로 잡지만 외구로 하면은 뭐 6점 몇 프로고 이게 분모에 들어가니까 빼니까 뭐 사실은 6점 조금 덜 나오면 30년치 잡으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터미널 밸류를 또 더해주죠. 나중에 총 성산하고 나면 네, DCF로 뭐 30 뭐 몇 년까지 해준 다음에 정말 다 이렇게 네. 혹시 빠진 거 없나? 탈탈 털어서 더하는 거군요. 네, 이제 터미널 밸류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이거 이 터미널 밸류의 퍼센테이지에 따라 이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뭐 목표 주가는 내가 만들 수가 있죠. 터미널 밸류라는 게 뭔데요? 이제 영구 성장률. 그건 뭔데요? 사실은 보통은 마이너스를 잡죠. 왜냐하면 이게 파이널리 계속 성장을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언젠가는 피크 가서 예서 보통은 뭐 5에서 10% 마이너스를 잡는데 그렇게 잡으면 또 안 나오죠. 목표 주가가. 그러니까 몇십 년치 그냥 다 갖고 다 긁어오는 네, 거군요. 네, 다 긁어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네. 그거를 또 이제 막 뭐 그쵸.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긁어오는 건 괜찮은데 네. 다른 종목들도 긁어와요?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거 할 때도 긁어와요? 아니,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참 지금 갑자기 드는 의문이면 이상합니다만 똑같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돈을 벌고 네. 이익을 내고 월급 주고 네, 그러는 네, 네, 걸로 그쵸, 그쵸. 똑같은 본질의 회사가 네, 네, 네. 어떤 회사 밸류에이션 할 때는 뭐 PR로 하고 2년치만 가지고 네. 하고 어떤 네. 회사 거는 네. 30년 후에 네, 가는 것도 그쵸, 다 지금 밸류로 사면 그거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섹터별로 좀 특징은 있는데 네, 네.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되게 좋게 이제 본 측면은 그거죠. 사실 포스코나 뭐 현대차나 사실은 성장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들의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 건 성장이 없으니까 남는 이익을 배당을 해서 사실은 주주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이렇게 주주 가치를 재고시켜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런 바이오텍들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이제 성장 이렇게 시그모달 뭐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면
저희는 이제 막 고성장 구간에 진입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올해 뭐 탑라인이 60% 이상 성장하고 뭐 영업이익은 몇 배가 증가하는 사실은 이런 회사의 밸류를 밸류에이션을 성장이 빵인 회사와 다이다 얘 10배 줄까 얘도 10배 줘야 돼 이건 아니죠. 알겠어요. 야, 제가 너무 흥분했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제 아, 그 기울기를 판단하기가 모호하니까. 네, 알겠어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네. 뭐 메디톡스 HLB 궁금합니다. 아, 네. 이런 얘기 들어오긴 해요. 네. 말씀해 주실 만한 종목입니까? 아, 저 메디톡스는 커버합니다. 아, 네, 예. 네. 업데이트 좀 해 주세요. 네, 메디톡스 이제 1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톡신 필러 이런 거 하는 건데 네. 대표적으로 저희 톡신은 수출 비중이 높은데요. 수출 비중이 또 높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에요. 네. 물론 이제 따이공으로 약간 일리걸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1월부터 2월 뭐 3월 초까지 코로나로 이제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사실 톡신은 의약품과 달리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미용을 위한 거라 사실 중국에서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뭐 1월 달에는 관세청 통관 데이터를 봤을 때 뭐 60%, 2월 달에는 뭐 90% 가까이. 근데 이제 3월 달은 그러니까 YY로 네. 3월 달에는 한 33%로 좀 감소폭이 둔화는 돼 있거든요. 네. 이제 중국에서 뭐 코로나 종식 얘기도 나오고 해서 1분기는 지금 좀 처참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뭐 대웅제약과의 소송도 있어서 소송 비용으로 좀 비용도 많이 나가요. 100억 이상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작년 4분기도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까지 적자일 것 같아요. 하지만 좀 2분기부터는 이제 중국에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슈가 완화되면서 중국 진출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중국에 저희가 정식 허가받기 위해서 승인 신청서 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승인 받으면 업사이드가 또 있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메디톡스 좀 많이 외부 노이즈가 정말 많은 회사인데 네. 예, 그 노이즈를 좀 턴 다운 시키고 좀 펀더멘탈에 집중하시면 싼 가격에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회사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 많은데 선민정 애널리스트께서 그 커버 사실 뭐 커버 안 하신다고 업데이트 안 되시겠어요. 다 알기는 아실 텐데 이게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회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농담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뒤에 또 다른 손님도 네네. 기다리고 계시고 저 보니까 가끔씩 업데이트를 좀 해서 꼭 투자를 뭐 하고 들고 있지 않더라도 요즘 그 회사는 어떤 게 이슈인지 좀 들어보면 재미있겠는데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네. 다 뭐 너무 요지경에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네. 재밌습니다. 들어보시면.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재미있게 들어보다 보면 거기서 쌓인 지식으로 또 다른 회사들, 새로 상장하는 네, 회사들이나 네네. 비슷한 업종을 들여다볼 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게 아무것도 네. 없으면 뭘 가지고 보겠습니까, 사실은? 네네. 그래서 가끔씩 모셔서 공부 좀 할 테니 네. 겸손하게 배울 테니까 자주 와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애널리스트와 함께 최근에 제약바이오 이슈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여쭤봤습니다만 예, 잘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